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죠? 축구나 스포츠. 예측 불가한 거. 예측 다 하시잖아요. 내가 예측한 거를 뒤집을 때. 니네들이 감히? 내가 약간 몇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. 좋아, 되게 설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진짜. 혼두라스전 평가전에서 뵀는데 이렇게 쓱 지나칠라 그러시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인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쓱 가셔가지고 쑥스러움이 나네요. 제가 불러세웠죠. 아 형제 불러줬어요. 기자님.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자 기자들이 다 저 뭐야 쟤? 제 어깨가 자연스럽게. 아 역시 처음에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 네. 시작했을 때 SBS 스포츠에서 했을 때 특급 유망주라고 당시에 아! 제 첫 인터뷰 해주셨다. 맞아요. 맞다. 제가 아 역시 맞다. 그 요만한 세트에 EPL 유니폼 한 3개 정도 널어놓고 그때는 좀 맞아. 이제 아 역시 요즘 표현을 치면 꼬시래기였기 때문에 아 꼬시래기 시절 네. 근데 저는 이제 그 엄청난 포텐셜을 보고 사실은 뭐 네. 한두 번 이게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한동안 맞추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영씨처럼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? 그 비결이 뭘까? 비결이 뭘까요 진짜? 아니 솔직히 잘 못 맞추는데 그러니까 그냥 응원하는 팀을 말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 팀이 잘했으면 좋겠다 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몇 개가 좀 연달아서 맞다 보니까 아니 이게 승부 예측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. 이게 생기는 게 아 초반 정규리그 초반에는 웬만하면은 정석대로 가요. 네. 이길 팀이 이기더라고요. 아, 그 다음에 후반 되면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 보이니까 변수도 있고 네,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안전하게 던지고 리그 후반쯤 가가지고 좀 무리수를 던지면은 그게 맞더라고요. 제가 막 월드컵 기간 중에 네. 처음에 뭐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 잡을 수 있어 막 이러다가 이러다 아영 씨 픽으로만 가면 절대 손해는 안 본다. 아영 픽으로만. 아, 그렇죠. 너무 부담되는 거 있죠? 이제 막 아, 내가 약간 몇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지. 네. 여러분 배팅은 해롭습니다. 재미로만.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남미 팀들의 축구가 좋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골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. 그냥 좀 싫어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이에요. 남미 스타일과 같이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 툭 다다다다다 툭 이게 너무 좋아서 아 남미 팀들이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몰라 아쉽죠. 아쉽죠. 브라질 레이놈들. 그러니까. 네이마르 이번에 오스카상 수상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. 리얼도 진출을 위한 포상. 떼굴. 오스카상 받았던 얘기들. 아 근데 형이 그렇게 하니까 은바페 선수가 그거 나쁜 거 배워가지고 안 돼요. 러시안이 아니어서. 아 러시안보다는 친근한. 누나. 맞아. 옆집 누나 좋아하고 네, 네, 누나. 그냥 같이 볼 수 있는. 화면에 그 요즘 많은 스포츠 여자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1위다. 내가 이거 최고다. 라고 연대는 안 되고. 네. 순주 언니가 있네. 야, 먹는 거? 먹는 거? 예지력. 내려놓는 력. 네, 아영 씨랑 카톡을 하다가 요즘에는 너무 이제 넓은 영역으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 이제는 뭐 스포츠는 뭐 이제는 두고 가셔도 내려놓고 가셔도 되겠다고 했는데 아 의외의 대답을 했다 아영 씨가 아 저는 그래도 스포츠 축구 좋아요 스포츠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속으로 또 감동을 아 진짜 네. 역시 2011년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요. 스포츠판에서 저를 안 불러주는 게 걱정이지 뭐 제가 이렇게 노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페이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?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. 저는 스포츠는 무조건 뭐 페이 상관없이 하고 싶다. 재미가 있잖아요. 재미있고 좋고 뭐 월드컵도 막 아, 밤새느라고 힘들지 않아라고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볼 거 다 같이 대기하면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. 사실 나는 진짜 행운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.
왜냐면 스포츠 팬으로서 사실 그 피치를 밟아보고 코트를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,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모든 스포츠 팬들이 알기 전에 네. 내가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행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계속해서 좀 축구 방송을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고요. 그게 저의 넘버원 꼴이고요. 그리고 그냥 최대한 다양한 방송에서 좀 편안하게 지금 하는 것처럼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제 1번 프라이오리티는 우선순위는 항상 저는 스포츠, 그 중에서도 축구. 공신 경험은 없으시죠? 아, 저기 공신 경험이요? 네. 갑자기요? 저 이제 대부분 들어오네요.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한 스포츠가